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주얼 에디터를 활용하여 위키 문서를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단계는 조작 난이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단계 비주얼 에디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고, 나머지 2, 3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기초부터 살펴볼까요? 1단계 기초 단계는 비주얼 에디터 사용법 익히기입니다. 데이터의 상하 위계를 구분해 준다면 편집자나 독자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명 마스코트인 펭수를 대상으로 단락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펭수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가 필요하겠죠? 예, 미리 펭수 연습창을 만들어 주는데요. 상단에 편집을 눌러 주시고 그 아래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소개를 입력해 주시고 상단 문단 탭에 아래를 내려가 보시면 문단 제목이 보이시죠? 문단 제목을 누르면 저렇게 크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다음 이 아래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입력해 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로 하면 미리 입력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입력해 봤는데 그 휘하로 출생 탭을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문단을 눌러주시고 1단계 하위 문단 제목을 하면은 자기소개 아래에 설정되는 그 영역을 삽입할 수 있고요. 내용은 짧은 내용이라 직접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출생에 덧붙여질 생일 관련 여담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1단계를 했으니까 2단계로 지정해 주시고, 그 여담에 관한 내용은 자기소개와 마찬가지로 좀 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예,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한 그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은 하위 단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는 2단계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3단계 하위 문단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 나이 아래에 그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방법은 계속해서 하위 단계가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것인데요.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바뀐 내용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예, 저장을 눌러주시면 그 현재까지 작성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계를 직관적으로 그 좌측 상단의 표에 그렇게 예, 내림차순으로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히 자기소개를 방금 전에 적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그 이전에 평이한 문단과 구별되는 점을 새롭게 설정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록은 문단으로 구별되므로 자기소개 밑에 그 포함되도록 1단계 하위 문단 제목을 적용시켜 줬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문단 서식의 문단 상자 인용 탭입니다. 논저에 구분하고 화자의 발언 등을 직접 인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펭수 같은 경우에는 펭아 다 잘할 순 없어요. 이렇게 유명어들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앞서 작성했던 내용과 구별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 수정이 되었다면 바뀐 내용 저장하기를 통해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그 최종 편집에서는 어록이 하위 문단으로 들어가고 좌측에 여백이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3단계는 글자 모양 바꾸기입니다. 이거는 매우 쉽다고 볼수 있는데 아까 작성한 어록을 대상으로 텍스트를 바꿔보겠습니다. 편집을 눌러보신 다음에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에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 상단에 보시면 알파벳 A 대문자가 약간 기울임꼴이 된걸볼수 있죠. 굵게 기울임꼴이 있는데 그중에서 굵게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굵게 표현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스타일을 누르신 다음에 기울임꼴을 눌러주시면은 글자가 살짝 기울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 다양한 스타일을 보기 위해서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취소선, 밑줄, 크게, 작게 등을 볼수 있는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스타일들이 하나씩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취소선을 아까 해봤다면 이번엔 밑줄을 적용해 볼수 있고요. 밑줄뿐만이 아니라 그 글씨 자체의 크기, 예, 크게로 커다랗게 하거나 아니면 작게로 작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번잡하니까 다 지우고 싶다 하면은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굵게로만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 다시 변경 사항 저장을 통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위키 문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삽입해 볼 텐데요. 이미지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살짝 복잡합니다. 이전까지 작성한 어록 하단에 이미지를 넣어 볼 텐데 좌측에 파일 올리기를 먼저 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눌러 주시면 원본 파일 올리기를 다시 파일 선택을 통해 볼수 있고 제가 사진 탭에 펭수 사진을 먼저 올려놨었죠. 이것을 열어주신 다음에 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올리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전에 제가 연습용으로 하는 동안 똑같은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따라하시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제가 하는 것처럼 예, 수정된 파일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써놨고요. 중요한 점은 파일의 이름, 확장자까지 포함하여 일단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그 위키 문법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과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시 펭수 연습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원본 삽입이 아무래도 위키 문법을 통해 하는 건데 먼저 비주얼 에디터를 사용한 편집을 보면은 어록 아래에 그림을 넣는다고 했었죠. 여기서 바로 상단에 넣기를 눌러주시고 이미지 및 미디어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저희가 올렸던 파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파일인데요. 맞다면 그림을 사용한다는 것을 눌러주시고 간단히 그 파일에 대한 설명도 입력해 볼수 있습니다. 한글 캡션과 같은 기능인데 다 입력이 됐다면 넣기를 통해서 화면과 같이 펭수 사진이 삽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키 문법을 통해서도 삽입하는 것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편집 옆에 있는 원본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영화 한글이 결합된 어지러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룩하다네. 저희가 넣고 싶었던 시작은 네모난 꺽쇠 두 개로 시작하시고, 아까 복사해놨던 파일 확장자까지 포함한 이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네모난 꺽쇠로 닫아주시고, 변경사항을 저장하면은 이 아래와 같이 파일이 깔끔하게 삽입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2단계 두 번째는 외부 링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펭수 유튜브 채널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비주얼 에디터를 활용하여 삽입하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상단에 편집을 눌러주시고, 예. 사진 아래에 펭수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넣을 텐데요. 먼저 펭수 영상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하나의 문단으로 독립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문단에서 1단계 하위 문단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된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밑에서 링크를 눌러주시고, 제가 미리 찾아온 펭수 공식 유튜브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맞다면 넣기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하이퍼링크가 삽입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키 문법을 통해 삽입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원본 편집을 다시 한번 눌러볼 텐데요. 원본 편집에 들어가 보면 그 아래에 펭수 영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에 꺽쇠를 하나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는 복잡하니까 한 칸을 띄워주시고 그 영상 제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다시 네모난 꺽쇠로 닫아주시면은 시각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숫자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예,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삽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나무위키에서 펭수를 검색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런 걸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편집을 누른 다음에 펭수 영상 밑에 출처를 입력해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문단으로 독립해 주기 위해 문단을 눌러 주시고 1단계 하위 문단 제목을 눌러 주시면 네, 이전처럼 글씨가 크고 굵게 표시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죠. 네, 나무위키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인용이 있습니다. 인용의 기본을 눌러주시면 각 줄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출처가 표시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윙키 문법에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출처가 이렇게 삽입된 것을 볼수 있는데 비슷한 방법입니다. 저희도 화살표 괄호 RF
레퍼런스를 하고 닫아준 다음에 저희가 찾았던 주소를 입력해주고 한칸 띄고 화살표가로 다시 REF를 한 다음에 화살표가로 닫아주면은 예.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이것도 똑같이 그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변경사항 저장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그 하단에 정상적으로 나무위키 출처가 삽입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